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일 미국 증시 역시 좀 상승세가 이어졌고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과 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더드 연준 부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점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직전까지는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와 줬는데 2500선 같은 경우 좀 심리적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되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은 좀 강세를 보임으로써 조정이 그래도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수세, 하자세로 좀 들어왔다라면 오랜만에 오늘 2,800억 정도 규모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좀 장기적인 추세라기보다도 일시적인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따라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한 1,400억가량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바이오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게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겠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면 업종별 순환매는 충분히 좀 이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가 관련해서 뭐 스마트시티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UAM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흔들리는 것 자체에 너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최근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매도 물량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환율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 마감이 한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디지털 계량기와 계측기를 좀 개발하는 업체로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승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좀 긍정적이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3분기 실적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우디의 투자부에서 한국의 스마트 시티 사업에 참여 요구가 있었다라는 점 등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11월 달에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은 좀 거래량이 뭐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좀 보합권 내외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좀 접근해 보신다라면 스마트 시티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승해서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옴니 시스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옴니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도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